최근 서울의 서북부 지역을 관통하는 경전철 사업, 강북횡단선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진 것을 두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문제가 공론화됐습니다.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서울시에 빠른 대응을 요구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노선을 재조정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성과 정책성 우리가 대화한 것인데요. 최대한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북횡단선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못 박았습니다. 양천구 목동부터 서대문과 종로를 지나 청량리로 이어지는 경전철 노선인 강북횡단선. 서북부 지역의 교통 갈증을 해소해 줄지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서울시 의회에서도 시에 조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사업이다 불구하고 기재부 입장에서 이제 낙관하게 되는 게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인데요. 이 차후에 혹시 보완에 대해서는 어떤 지향을 갖고 계십니까? 서울시는 노선을 수정해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GTX B 노선과 라인이 비슷하게 놓이는 만큼 보다 세밀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시 재신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뭐 떨어지는 노선이 다시 왔지는 않으니까 그렇다면 그 대안 노선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철도시 계획 변경 계획안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대안 노선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예타 기준 개선도 기재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2019년 예타조사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부터 수도권에서 예타가 통과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비수도권과의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수도권의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아졌는데 대부분 이 경제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한 겁니다. 때문에 경제성 기준을 현행 70%에서 50%까지 완화하자는 개선안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기재부에 건의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용자의 편익을 향상시켜 경제성을 끌어올리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용역의 핵심이 그 경제성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래서 기존에 있던 편익을 개선을 하고 또 없던 편익을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면목선이나 여러 기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최소한 5%에서 7%, 8%까지 경제성을 향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성을 좀 낮추더라도 경제성 부분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면목선은 예타의 문턱을 겨우 넘었지만 현재 목동선과 난곡선도 좌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시는 또다시 강북횡단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